24년의 봄날은 간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별로 이제 그 봄이 오고 가는 시기가 조금 다른데, 네. 이제 꽃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 이제 한복판에는 저 이제 마포구 기준으로 네. 이제 꽃이 거의 다 져가거든요. 그렇죠. 대구는 다 졌어요. 네, 대구는 다 졌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김포 파주 이쪽은 이제 이제야 네. 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게 그 북상하는 느낌을 이제 좀 네. 느낄 수가 있는데. 저 마포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주말이 거의 피크였고, 예. 저는 이제 집이 경의선 숲길 바로 앞쪽이라 경의선 숲길 양쪽으로 벚꽃길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여의도는 이제 이쁘겠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걸어서 집 앞에만 나가도 이제 벚꽃이 있는데 그 밤에 그 조명이 이렇게 아, 그치, 있는데 그치, 딱 그치. 나가면 엄청 예쁘잖아요, 또. 그쵸. 예. 되게 예쁘게 잘 만발한 벚꽃나무는 약간 팝콘 덩어리 아, 보는 맞아, 것 이게 같은 동그랗게. 그런 느낌이라 아주 벚꽃 구경 올해는 그냥 신나게 잘했습니다. 좀 벚꽃 구경 좀 하셨나요, 올해? 네, 저는 이제 출퇴근할 때 계속 벚꽃이어가지고, 아, 네, 왔다 갔다. 그리고 차에서 보시는군요. 차에서, 네, 네, 계속 보죠. 그렇군요. 네. 저희 그 아파트 그 가운데 놀이터 쪽에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새하얘였는데 이제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초록초록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오고 그죠? 이제 있다는 느낌. 풋풋하죠? 그리고 저희 그 마포 그 용강동 쪽에 음식 문화의 거리 그 마포역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길 양쪽으로 있는 게 입합나무 네, 밑에 군락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건 조팝이고 조팝이고 위에 위에 있는 있는 게게 입합. 입합이고. 그래서 그 입합은 다 피면은 쑥버무리 같은 느낌 나거든요. 아, 나 뭔지 상상했어. 알죠?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맞아.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맞아. 이제 또 4월 5월 이때는 또 입합 보는 재미가 아, 있어가지고 그쵸. 네. 그 용강동 거기가 입합이 진짜 잘 되어 있어서 딱 저희 그 작업실에서 마포역까지가 일직선으로 쫙 뚫려 있잖아요. 그렇게 딱 보면 양옆으로 입합이 쫙 있는데 벚꽃 입합, 이제 철쭉 이렇게 그렇죠. 가죠. 예. 벚꽃 입합을 딱 보는 게그 봄에서 여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좀 볼거리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그 저희 옛날 그 부대표님이 그러셨는데 꽃꽃 좋아하면 좋아하기 시작 나이 끝난 거야. 먹어서 끝난 맞아. 거야. 근데 이게 진짜 꽃이 기다려지더라니까. 그죠? 그리고 꽃이 피면은 이 그거를 옛날 같은 경우에 벚꽃이네 와 약간 이런 느낌이면 벚꽃이 있고 내가 노는 게 중요하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참 신기해 어떻게 저게 저렇게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필까 꽃 괜히 이렇게 가까이 들이다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막. 사진 찍고 사진 찍고 해놓고 맞아. 그거 프사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봄날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젊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마음만은 항상 네. 그렇죠. 항상 아, 나 어리게 남고 싶은데 마음만이라고 들어야 되는데 마흔만은이라고 들었다. 마흔만은 아 제발 그렇죠. 제발 마흔만은. 마흔만은 좀 지키고 싶다 그렇죠. 쉰이 되면은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 그 서른즈음의 감성이 마흔즈음의 감성이랑 아,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흔이 그래서 예전에 20세기의 나이에 그 곱하기 0.8을 하면은 요즘 나이가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40에다 곱하기 0.8을 하면 32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 그게 이제 그 지금 40이 예전 서른즈음이랑 비슷한 거고 그럼 그래도 저는 한 서른 중반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나이 0.8을 곱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쉰이 20세기의 마흔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20세기에는 마흔만 되면 이제 완전 중년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그쵸, 요즘 그쵸. 40대라고 중년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28이면 아저씨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 50이 되면은 좀 중년의 느낌이 좀 네, 나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될줄 알았나 그렇죠. 또 하루 가네요. 네, 아까 흐명이 갑자기 봄날은 간다를 치면서 네. 멀어져 가고 가네요. 있어요. 네. 네. 꽃 구경 재밌게 하면서 네, 또 봄을 마지막까지 만끽하고 잘 즐기시기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테일러의 GS 미니 E 로즈우드인데 SB예요. SB 썬버스트입니다. 오늘 좀 썬버스트 파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3대 연속 썬버스트를 해볼 거예요. 오늘 GS 미니 E 로즈우드 썬버스트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17 E 썬버스트, 그 다음 시간에 AD14 CE 썬버스트까지 썬버스트가 총 3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0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SB LTD 썬버스트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한 1년 정도 전에 2023년 2월에 저희가 GS 미니 E 로즈우드 플러스 모델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76점 나왔고요. 명호 씨는 미니 컨트리맨, 저는 미니의 한계를 넘다 이렇게 한줄평 드렸었던 모델인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와 차이를 좀 살펴보면은
원래 그때 시트가스 브루스탑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토레파이드 시트가스 브루스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피니쉬가 글로스에서 이번에 썬버스트 모델은 매트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 요 정도의 그 스펙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은 146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전장 93.5cm, 무게는 1.70kg, 두께는 96mm에 구프레디 뚫려는 75mm가 나오고요. GS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 토레파이드 시트카스 프로스탑에 축구판 레이어드 로즈우드 매트 피니쉬. 네, 트로피컬 마호가니에게 헤드머신은 테일러 골드 미니 튜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트 누번넛의 미카르타 새들, 너트 너비 43mm, 에보니 지판에 597mm 스케일 가지고 있고요. 20프렛입니다.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GS 미니는 이제 미니 기타 중에서는 피지컬 작은 게 제일 티가 안 나는 모델 맞아요.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이제 로즈우드까지 들어가고 하면은 확실히 사운드가 그냥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들으면은 미니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피지컬 보여줍니다. 계속 사운드 들어볼게요. 되게 좋네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요? 네. 역시 우리가 GS 미니를 뭐 많이 했지만 GS 미니 중에서 저는 로즈우드 모델 나올 때가 제일 기대가 되긴 돼요. 뭐 다양한 GS 미니 모델들을 했지만 역시나 로즈우드가 작은 피지컬을 그 벌충해 주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ES2입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잡아볼게요. 하이 좀 올려야 되겠죠? 여기서 좀 잡을게요. 네. 뭐 미들로우가 많이 뭐 둔하다는 느낌은 그다지 없죠? 없고요. 네, 네. 하이만 좀 올리고 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그쵸. 하이만 올라가니까 딱 좋네요. 어우, 좋아요. 되게 좋은데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픽업도 아주 네. 성이 좋네요.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랄까 베이스를 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바디가 작아가지고 막 베이스가 좀 벌충이 됐으면 좋고 힘이 좀 딸려가지고 힘들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정원 밴드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 영역대가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무슨 어떤 다른 걸 해도 잘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는 내가 맡을 테니 앞은 네가 맡아라 라고 드리겠습니다. 뒤는 내가 맡을 테니 앞은 네가 맡아라. 네. 뒤는 누구고 앞은 누군가요? 뒤는 기타고요. 네. 앞은 연주자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베이스를 베이스는 잡아줄 잡아줄 테니까 테니 네가 잘 쳐봐라. 그렇지, 잘 쳐봐라.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명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체구에서, 작은 피지컬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근력, 체조 선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그게 전부 다인가요? 네, 전부 다예요. 압도적인 근력 제주 선수까지. 아니, 와우. 전부 다는 아니고 체조 선수.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 항목도 다 똑같은 동점이 나왔습니다. 조사 오랜만이에요. 바꿔야겠네요. 네. 저는 아니고 저도. 저도라고 하면 예상을 하시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77점. 완전히 항목까지 다 똑같은 네,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77점. 지난번에 로즈우드 플러스 모델보다 평균이 1점이 올라갔고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가성비에서 조금 더 올랐고요. 그리고 디자인에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썬버스트를 안 좋아합니다. 사실 오늘 앞에 세 개가 나오는 이 썬버스트 특집이 저희한테 있어서는 디자인 점수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썬버스트를 좋아하신다. 그럼 여기다가 점수 몇점더 얹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썬버스트고요. 이번엔 이 시리즈로 갑니다. 2172SB 플러스 LTD 모델. 네, 썬버스트. 로이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